한 시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두 가지에 저는 항상 원칙을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디를 집회를 가거나 이 두 가지를 꼭 지켰는데 두 가지가 뭔가 하면은 첫째로는 1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5000명이 모이든 세 사람만 졸면은 바로 마치고 집으로 갑니다. 이걸 제가 한 번도 지금까지는 어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진짜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데 이제 세 사람만 졸면은 가는데 지금까지 집회를 하다가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를 잘 봐주시면 되겠고 적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적을 필요도 하나도 없고 성경도 제가 하는 말은 성경이 다 있으니까 특별히 뭐 더 찾아볼 필요도 없고 저를 봐주시면 됩니다. 저기 우리 분홍색 안경 이리 보십시오. 예. 저 뒤에 저를 보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앞자리가 물론 이제 저기 많이 뒤쪽에 많이 앉으셨는데 한 줄, 두 줄, 석 줄, 넷 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줄까지.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오늘 성가신 분들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한 시간의 강의를 위한 도움입니다. 도움이. 우리 노란색 안경 뭐라고요? 도움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제 직분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라색 이렇게 부르고 하니까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뒤에 어머니, 안경 어머니 이리 보세요. 그 밑에 보다가 하면 졸기 때문에 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졸면 제가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3년의 공사 생활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지휘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계셨죠? 이 땅에 40일 40일 동안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감림산에서 많은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하느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바로 그때에 어느 제자가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는가 하니까 울리는 것 같아서 주님께서는 지금 하느님 나라로 올라가시지만은 이 땅에 남아있는 이 나라 이민족은 언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언제 독립이 되겠습니까? 언제 로마로부터 압제를 벗어나고 자치를 누리게 되겠습니까? 이래 물은 거예요. 그렇게 물었을 때에 주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뭐라고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예, 두 번째 안경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 이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래 물으실 때에 그분이 뭐라고 물었죠?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했죠? 그렇죠. 그 때와 시기는 너희의 할 바가 아니고 오직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뭐가 되라고?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두 명 이상이 독립투사, 열심당원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들의 생각은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되고 언제 독립될 거냐?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언제 우리가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될 것인가? 이것이 큰 관심이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께 따진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멘하고 나가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적대적인 세력들이 우글우글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천명, 5천명을 전도했는가? 온 유대를 전도했는가? 사마리아를 전도했는가? 바울이 땅 끝까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가? 그 내용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 때 올라가는 요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신하시기 바로 직전이라고 기록을 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 세례를 주라.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신하시기 바로 직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 회개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땅에 전가라. 요한복음에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늘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지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있었지만은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찌르기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까만 양복 이쪽으로 보십시오. 예. 핸드폰을 제가 가져가는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뒤에 빨간 옷 학생, 어이 빨간 옷 이리 봐라. 어차피 예배 시간에 왔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딱 집중하고 들어. 옆에 어이 남색 손 내려 딱 들어봐요. 바로 듣는다고 해서 그 쪽팔리는 게 아니고 딱 바로 들어주는 게 예의지.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디를 갔으나 부흥회를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어디든지 세면을 하거나 사례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와서 오늘은 이 교회에서 호텔을 재워주니까 자겠지만은 먹는 거 가는 거 다 우리가 가요. 그 한 이유는 저런 빨간 옷, 남색, 녹색 저런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게 최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복음 전파하는 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원한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앞에 계신 우리 어르신, 넥타이 어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앉으셔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오르신, 옳습니다. 우리 긴머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여기 뭐 장사하려고 바다에 하려고 좋은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맹신보감을 만들려고 오신 건 아니죠. 만약에 그런 일 때문에 오셨을 것 같으면 예수님 올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럼 옆에 우리 안경, 우리 어르신, 남편, 남자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는 왜 있도록 하셨습니까? 교회가 있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맞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맞지만은 원래 이 교회가 있는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자기가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면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면은 마땅히 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도 가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들은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위해서 피 흘려 죽는다. 그 외에 바로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마르투스가 순교자입니다. 증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다 죽었어요. 실제로 증인 돼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기 전에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우신 기관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원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말씀했던 그대로를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 뒤 우리 머리 세신 우리 멋진 우리 어르신 분. 그러면은 이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건사와 기관과 이런 것들은 왜 있습니까? 직분은 왜 있습니까? 네. 직분은 왜 있지요? 모르겠습니까? 그 앞에 안경. 다 노란 옷이 돼서 안경 아니면은 네, 구분을 못 하겠네요. 아, 본인입니다. 남보고 두드리지 말고 니다 아니고 본인입니다. 예. 그러면 교회의 직분은 왜 있습니까? 홍보대사가 저기 계신데 그 대변인이 아니고 요 지금 물었습니다. 안경. 요 안경 말고 그게 안경. 왜 교회에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이런 직분이 있느냐 말이에요. 네? 뒤에서 한번 모른다 그러면 계속 모른다 그럽니까? 저 마지막에 안경. 교회 직분이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변인께서 대신해 주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자, 우리 뽀글뽀글. 교회는 왜, 직분이 왜 있습니까? 빨리 이야기해요. 시간도 없는데. 거기 들어봐요, 뒤에. 머리띠. 직분이 왜 있습니까? 웃지 마시고. 직분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옆에 안경. 왜 있다고 생각하죠? 감사합니다. 그렇지. 가락지께서 전도라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 천사들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데도 안 하신 것은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복음 전하라, 모든 족속으로 온천에 다니며 땅끝에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의 소원은 복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면은 그의 뒤를 따라가는 교회와 제자들은 당연히 교회의 목표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 우리 각자 개인적인 교회에 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전하면은 목적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노란 안경 우리 어머니, 직분이 뭐입니까? 네? 집사님입니까? 그러면 2009년도에 집사님이 내 이름으로 한 번만 주한중앙교회 가자 해서 데려오신 분이 몇 분 모시고 오셨습니까? 대충 이야기하셨죠? 네? 세 명. 옆에 분은 직분이 뭐죠? 그럼 작년에 몇 분 교회를 모시고 오셨죠? 데리고 온 사람 없으면 빵명입니다. 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일단 데리고 온 사람이 없다면서요. 그럼 오늘부터 별명은, 안경의 별명은 빵명입니다. 빵명. 그럼 옆에 안경, 우리 직분이 무엇이죠? 장로님이십니까? 그럼 장로님은 작년에 야, 내 이름으로 교회 한번 가자 해서 모시고 오신 분이 몇 분 모시고 오셨습니까? 네? 두 사람요. 열 명 이하는 전부 다 빵명에 속합니다. 옆에는 안경, 직분이 뭐죠? 네? 집사님이십니까? 그럼 몇 분 작년에 몇 분 모시고 오셨죠? 없습니까? 빵맹. 그 옆에는요? 몇 분 모시고 오셨죠? 그것도 빵맹이네요. 그 옆에 분은요? 한 명. 다 빵맹과입니다. 거기는요? 두 명. 거기는요? 지금 이게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구원해주고 주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다. 그것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그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직분자들이 들어주고 행하지 않는다면은, 누가 이 교회를 채우고 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나면은 이 교회는 텅텅 빌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살인하고 가늠하고 도둑질하고 난 다음에 설교하고 기도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겠죠. 주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복음 전하라, 복음 전하라, 땅 끝까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고 그렇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안 지키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기관을 맡고 일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시키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죄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한국교회 수많은 직분자들이 와있지만은 1년 52주를 교회 가면서 한 명도 전도 안 하고 교회 오고 난 다음에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120, 30년 전에 정말로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 동안에 옛날에 6.15 꽉 차서 예수 믿으면 조상도 모른다고 제자도 지내지 않는다고 그 핍박하는 중에도 매를 맞아가면서 돌탕에 맞아가면서 목이 잘리면서도 복음 전해서 오늘 이렇게 온 이 민족 말마다 십자가가 섰는데,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누가 복음 전해줍니까? 인천시장이 복음 전해줍니까? 구청장이 복음 전해줍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누가 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채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교회는 장로님이 15분이 계십니다. 한 장로님은 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전도를 1년에 3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오시라 했습니다. 장로님, 1년 동안에 장로님이 전도를 3번 했군요. 그렇다. 그러면은 오늘부터 장로를 사표를 내든지 주한중앙교로 옮기시든지 전도를 하시든지 하시든지. 아, 목사님, 우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헌금만은 그렇지. 장로님, 헌금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죠. 내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복음 전하라, 온 천하에 만민에게 땅까지 그렇게 복음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장로님은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 복음 전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한 번만 교회 가보자, 우리 주한중앙교 한 번만 가보자 했습니까? 했는데 세 사람 왔습니까? 했더니, 아, 전도는 열심히 했대. 전도는 열심히 했는데 세 분밖에 안 오다는 그 말씀 말, 그렇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장로를 그만둬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장로님의 인간성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렇게 가자고 하는데도 세 명밖에 안 왔다고 하는 것은 장로님이 얼마나 인간성이 안 좋았으면은 세 사람밖에 안 왔겠습니까? 어지간한 사람 것 때문에 가가지고 한 번부터 가고 두 번부터 가고 세 번부터 가고 네 번, 열 번부터 가면은 아유, 지겨워서, 아유, 알았다, 한번 가줄게.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사에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가자고 했는데도 세 사람밖에 안 왔다면은 이거는 장로님은 첫째로 인간성 자체가 나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자고 안 했든지 했는데도 안 왔다면 둘 다 이 자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래 이야기를 했더니 장로님께서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보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장로가 되고 난데 왜 그걸 생각 못했을까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때부터 전도했는데 재작년에 2008년도에 그분 한 분이 전도한 사람이 32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작년에 우리 15명 당회원 부부가 전도한 사람이 1500명이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전도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 오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10대에서 TV에도 와서 촬영을 하고 다 이걸 유세 보낸다고 했는데 오늘 오전에도 34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교회가 있는 목적도 직분이 있는 목적도 복음 전파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결코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지나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귀한 자유 가운데서 복음 전할 수 있는데 복음 전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한이 될 겁니다. 몇 년 전에 집사, 근사, 장로 임직을 받고 난 다음에 저는 우리 하품 근사님들을 제가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사님들 이제 여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사가 되는 것은 큰 축복이고 존귀스럽기 때문에 이제부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목사인 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던 그 사람들이 다 네,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 근사님들 중에서 황근사님이라고 이 한 분이 이분이 새벽 기도도 밤밖에 안 나오고 전도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근사님을 불러서 근사님 근사님 지금 65세가 딱 돼가지고 근사가 되셨는데 금방 세월 지나갈 건데 뭐 한다고 새벽 기도도 밤밖에 안 나오고 전도도 안 하시고 뭐 하십니까? 이랬더니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 근사님은요 20년 동안 떡방앗간을 하면서 고추방앗간을 해가지고 고추 농사를 자기가 직접 지어서 고추방앗간을 한대. 그래서 고추를 막 지어놨는데 이 고추밭에 간다고 바빠서 잘 못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근사님 불러서 근사님 고추 농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영원히 상이 되지 않으니까 목사님 잘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장로님들부터 쭉 새벽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기도하고 근사님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토요일 날 기도하다가 근사님 기도하다가 황근사님 기도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 황근사님 하는 순간에 제 머리를 망치로 때리듯이 하나님 음성이 막 울려오는데 저는 제 옆에서 누가 사람이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네가 진짜로 나의 종 같으면 가서 저 근사의 고추밭을 다 뽑아버리라 하는 하나님 음성이 딱 들려오더라고. 제가 너무 놀래가 뭐고 이거 내가 너무 근사님 고추밭 때문에 신경 쓰다 보니까 아이 고추밭 때문에 이러지 그래. 그래가지고 또 다른 사람 기도한다고 넘어갔는데 또 황근사님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네가 진짜로 나의 종 같으면 가서 저 근사의 고추밭을 뽑아라.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만두고 나면 고추밭 뽑는 안 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내가 이거 너무 근사님 고추밭 생각하다가 머리가 노려져 걸린다 막 생각하다 기도하다가 계속 그 말씀이 떠올라서 기도도 못하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들어누워가지고 한숨 자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밥 먹으라고 밥을 가져왔어요. 밥상을 앉았는데 보니까 밥상에서 고추 반찬이 올라오는 순간에 그 말씀이 또 딱 들리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의 종 같으면 가서 저 근사의 고추 반찬을 뽑아라. 그래가지고 밥도 문응도 막문도 해가지고 설교한다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설교 준비가 돼. 할수 없어가지고 저는 이 고추밭이 있다는 말만 들었지 어디 있는 거 몰랐거든요. 그래서 차를 타고 와서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이 근사님 고추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근사님 고추밭 옆에 다른 고추밭도 있고 또 고추밭도 있고 여러 개 고추밭이 있는데 이 근사님은 수십 년 동안 고추 방앗간을 하면서 고추를 농사를 지어나니까 남들보다도 고추가 한 15cm 더 자라가지고 9월 중순경이었는데 고추가 빨갛게 익었어. 반은 익고 막 익어가는 중에. 그러다가 그 고추밭에 가서 다 보면서 우리 장로님 집에 가서 낫을 하나 빌려와가지고 고추를 어떻게 뽑을 수 있습니까? 땀도 딱딱한데. 그래서 낫을 가지고 다 그냥 베버리려고 베러 갔더니 이 고추는요, 꼬치를 심어놓고 고추대가 있고 고추가 있고 고추대가 있고 또 줄로 또 묶어놨어요. 그래, 안 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낫을 들고는 고를 다니면서 고추고를 전부 다 잘라 줄을 막, 줄을 내는 거 줄부터 다 다 쳤습니다, 줄을.
그래도 한 30분 치고 나니까 막 고추가 응채지가 있는데 막 치가지고 자르다 보니까 줄도 잘라지고 가지도 잘라지고 막 밑에 고랑에 쑥하게 고추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더워서 우통을 벗고 수건 하나 걸치고 난 다음에 이미 딱딱해져 있는 고추밭을 그때부터 뽑았어요. 대하고 고추를 집어 뽑아서 던지고 뽑아서 던지고 뽑아서 던지고 한 30분 하니까 안 하다가 일하니까 막 허리가 올라지라. 그래서 한 시간 동안 뽑고 나니까 손에서 물집이 툭툭툭툭 생기는데 물집이 생기도 안 뽑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또 다 그러니까 한 두 시간 정도 되니까 물집이 생긴 것이 껍질이 벗겨져가지고 껍질이 척 벗겨져 따가워서 톡질 못해가지고 요 한쪽 귀퉁이만 남겨놓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면서 이 근사님의 따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강 집사님, 오늘 제가 엄마 근사님의 고추밭을 다 뽑았는데 이랬더니 우선 무슨 말씀하십니까? 고추밭을 다 뽑았는데 누가 뽑았냐고 물으면 제가 뽑았다 그래요. 그러고는 집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집에 가가지고 밤 9시가 됐는데 밥 먹고 9시 뉴스 보려고 하고 있는데 전화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 전화를 딱 들었더니 그 딸한테 전화 왔어요. 딸한테 전화 왔는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엄마가 재정이 지납니다. 목사님. 목사님 우리 엄마가 재정이 지납니다. 우리 엄마한테 가보이소. 목사님 가보이소. 꽃집어 뽑았더니 이야기를 목사님이 뽑았더니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가보이소. 하면 전화를 다 끊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가슴이 막 떨리고 쫄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차를 타고 집에 또 가봤더니 아 이 근사님이 황 근사님 집이 방이 두 칸이 있고 거실이 있고 여기 싱크대가 있었는데 제가 요 골목으로 와서 문을 열고 신발을 벗고 들어갔더니 요게 근사님이 앉아 있었어요. 앉아가지고 내려가지고 이러면서 막 부엉 떨리면서 그러는데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도 눈 동자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사님 앞에 앉아가지고 근사님 이렇게 그 근사님이 그때 이렇게 했다가 아 목사님 어쩐 일입니까? 근사님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오늘 어르어르 죽을 놈이 와가지고 우리 다 지어난 농사 고추밭을 다 뽑았는데 그 놈이 누군지 알기만 하래도 내가 가슴이 뛰어올리고 치가 안 들릴 건데 하면서 말을 못해가지고 가슴을 치면 말이 한마디지 한마디씩 나오는데 그거 요약을 해보니까 아침에도 새벽기도 안 나오고 아침에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좀 따서 빨간 고추를 따가지고 방에다가 늘어놓고 그런데 아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시내에서 부산 검찰청 앞에서 주차장을 하고 있는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머니 오셔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잠시 갔다 와야 되니까 주차장 카운트를 좀 봐달라. 그래가지고 오전에는 고추를 따가지고 여기에 갖다 놓고 이제 한 10시쯤 돼서 옷을 갈아입고 시내 나가서 주차장을 봐주고 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고추밭에 갔더니 또 가서 보니까 고추밭에 고추가 다 뽑힌 거야. 자기가 뽑은 적도 없고 뽑을 이유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우리 고추밭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집에 갔다가 다시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지 고추밭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서 보니까 요거는 노란 고추밭이고 요거는 보글보글 고추밭이고 이 우리 고추밭 맞는 거예요. 자기 고추밭을 맞는데 누가 와가지고 다 지어난 농사를 이렇게 했는가 생각을 드니까 그때부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어이 노란 옷 오늘 어떤 놈이 와가지고 우리 고추밭을 뽑았는데 그 사람 봤어요? 못 봤다. 거기는 봤어요? 중앙집 봤어요? 못 봤다. 봤어요? 못 봤다. 봤어요? 못 봤다. 동네를 오르내리면서 이 사람들아 동네 사람들아 오늘 어떤 놈이 와가지고 우리 고추밭을 다 뽑았는데 누가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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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님 봤어요? 못 봤다. 그때부터 이 근사님이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다 지어난 농사를 이렇게 다 뽑아낸 적을 본 적도 없고 당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떤 놈이 그랬을까?
그때부터 겁이 나고 떨리고 어떤 원수가 그런가. 그걸 따라한대 쳐낸 거야. 따라. 막 그러면서 막 벌벌 떨고 따라. 그러니까 따라. 엄마 왜? 오늘 어떤 놈이 막 우리 고추가들 다 뽑았는데 그런 누구지 안 하니까 너무 엄마가 막 벌벌벌 떨고 막 끼려하니까 엄마 나 모르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해가 지면서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엄마가 앉아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서 권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 고추밭을 오늘 제가 뽑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권사님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만다고 우리 고추밭을 뽑습니까? 그게 아니고 권사님 아, 권사님이 새벽 기도도 하고 전도하라는데 근사가 돼서 전도도 안 해가고 그래가지고 고추밭 때문에 안 온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가서 고추를 뽑으려고 갔는데 다 뽑아버리려고 그랬는데 두 시간 뽑고 나니까 물집이 생겨가지고 이게 터져가지고 딱 와서 다 못 보고 안 보이소. 그렇다 안 못 보고 한 주 끼지만 난간났다고 이랬더니 그것도야 근사님 눈을 똥을 뜯으면 목사님이면 나무 고추밭 뽑아도 됩니까? 하면서 그게 막 뚫리는 목소리가 삭 가지고 삭 가고 원래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저도 물었습니다. 근사님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슴이 떨리고 치가 떨린다는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을 본 것은 오늘 근사님이 처음이었습니다. 근사님은 오늘 이 고추밭 때문에 가슴이 떨리고 치가 떨린다 그랬죠. 근사님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잖아요. 근사가 됐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증인되라고 전도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근사님은 누군가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 사람이 지옥 갔구나. 예수 안 믿으면 100% 지옥 가는데 오늘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갔구나. 그 지옥의 불 가운데 들어가서 펄펄 뛰고 있겠구나. 그거 생각하면서 가슴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오늘처럼 말을 못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 고추밭 때문에 말을 못하고 가슴이 떨리고 치가 떨립니까? 저도 모르게 그 말 탁 했더니 근사님이 이렇게 막 있다가 눈을 딱 감아. 눈을 딱 감더만은 5분, 6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있었더니 5분, 6분 지났더니 근사님이 무릎을 탁 꿇더만은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고추밭이 뭐라고?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살았다 싶어가지고 사실 근사님 그게 아니고 내 뽑을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막 위로를 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기도를 딱 갔더니 그 근사님 옆에 교회 놓은 지 한 2, 3개월밖에 안 된 아주머니 최동순이라고 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또 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촌에서 안 오던 아주머니가 오면 또 이상하대. 그래서 물어봤다고. 아주머니 손수건은 그 놔두고 오늘 새벽기도 어떻게 오셨어요? 이래 물어봤더니 그분이 손을 떼더니 목사님 저도요 근사님 고추밭 옆에 저도 고추 농사를 짓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 근사님이 막 낮에 다니면서 막 내 고추밭 뽑았다고 막 벌벌대고 다니는데 이제 교회 놓은 지는 2, 3개월 되니까 그래도 교회 근사님이 그러니까 관심을 누가 그러지 어떤 놈이 그러지 막 그랬는데 집에 갔다가 저녁에 밥을 해먹고 근사님 집에 가서 범인을 잡았나니까 잡았다는 거야. 아니 누군데? 우리 목사님. 목사님 왜 당신 고추밭을 뽑는데 근사님 고추밭을 전도도 안 하고 새벽기도도 안 한다고 다 뽑았다. 일어나니까 이 최동순이라는 아주머니가 근사님 내일 새벽기도 할 때 저쪽 깨고 가세요. 이래가지고 그날부터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잘 나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 전파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로 그냥 구원받은 사람 같으면 마땅하게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다 안전하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52주 동안 교회 오면서 52명은 못 올지라도 52주 동안 교회 오면서 어떻게 한 명, 두 명, 다섯 명 그 정도로 때리고 교회 올 수 있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나한테 부탁하고 부탁하면은 나도 그 부탁들을 주잖아요. 세상 사람의 인간의 부탁도 들어주는데 하느님께서 만왕의 하느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느님께서 복음 전하라. 복음 전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게. 능력 줄게. 성령의 권능을 줄게. 전도하기만 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래 이야기하는데도 그냥 혼자서 들레들레 교회를 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 학교를 졸업받고 갔습니다. 갔을 때에 첫날 예배를 드렸는데 이 부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부산 최고 마지막 마을입니다. 밑에는 남해 바다고 뒤에는 김해 평야가 있어서 반경 3, 4km 안에 반경 3, 4km 안에 사는 사람이 다 합치면 한 300명 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희들이 있는 교회의 반경 3, 4km를 콤바드로 딱 기르면 아예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합쳐서 한 300명 정도 됩니다. 37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있다 보니까 집을 지을 수 없어서 젊은이는 다 떠나가고 어른만 그리고 그 교회가 보니까 젊은 사람은 세 사람 있고 나머지는 다 노인들인데 저와 우리 집 사람하고 합쳐가지고 24명이었어요. 아까 전에 그 동영상 봤죠? 조그마한 교회 24명이었어요. 저는 첫날 부임을 해가지고 첫 주일날 저는 하나님께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촌이고 어촌이고 사람이 그세다고 말하지만은 원래 우리의 전도 목표는 100명입니다. 100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그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고 내려갔더니 어떤 분이 저를 오라더라고. 일 좀 와보세요. 그 뭐합니까? 가방 안에 그 뭐 들었어요? 어? 그 뭐? 한번 줘보세요. 그 뭐? 아, 줘봐요. 한 번만 더 가방만 주면은 그 왜 이거 예배 시간에 그 가방을 만져요? 이 좋은 버릇이 아닙니다. 가방도 뭐 이렇게 어? 얇으신 가방인 말은. 그리고 24명 모인 데서 100명을 선포하고 왔더니 어느 분이 저를 예배를 마치고 오라고 어떻게 갔더니 전도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아 여기에 100명 안 모입니다. 우리 교회 100명 못 모입니다. 왜요? 아 전도사님 여기 100명 못 앉습니다. 교회가 요 강대상 한 요 위에 있는 거 한 반만 반 정도 했거든요. 요게 요거만큼 요 반 정도 했는데 여기 100명 못 앉습니다. 그래요. 또 우리 아들이 내가 동네 유진인데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도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100명 안 왔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으려고 100명 오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젊은 집사님 두 분을 불러가지고 집사님 저는 이 교회에 지난 목요일에 이사를 와가지고 오늘 첫 주일인데 교인들 잘 모릅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어른들 이름을 쫙 세로로 적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안 믿는 가족들 이름을 전부 다 지금 적으십시오. 제 앞에서 적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적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누구누구, 아버지 누구누구, 또 누구누구누구 다 이름을 적었더니 여기에 적은 사람이 한 100명 정도가 적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해가지고 주면서 앞으로 우리가 먼저 우리 믿는 가족들부터 우리 어린아이들 부모님들부터 예수 믿도록 기도합시다 하고 복사해서 단 하나 줬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강대상에 앉아서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명단을 바라보면서 주여 여기에 저게 뽀글뽀글 남편은 예수님 믿어요? 믿습니까? 남편은? 믿어요? 아들도 남편 예수 믿습니까? 남편 가방 남편 예수 믿어요? 아 구원은 받았다 그지? 자녀들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은 기도를 주여 저 뽀글뽀글 저 가방 남편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다는데 좀 어중간한 것 같은데 저분하고 아들들하고 딸하고 누구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막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 5분 6분 지났더니 새벽 기도에 할매 6명은 365일 날 안 빠지고 오는 분이 있었는데 앉아서 마룻방에서 듣고 있더만 한 5분쯤 있더만은 아이씨 끌어와 죽겠네. 아더만은 가방을 들고 밖으로 탁 나가.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가니까 문이 자동으로 닫히라고 타이어 주부를 잘라가지고 거기다 문에다 붙여놔서 열리면 자동으로 닫혀라. 그러고 난 다음에 5분, 6분, 10분 되니까 6명 할매들이 전부 다 시끄럽다고 과음드리고 다 나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한 일주일이 지났더니 할매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왜요? 전도사님 기도하는데 시끄러워가지고 기도 줄이 안 잡힙니다. 기도하는데 줄이 있습니까? 아, 기도를 하려면 기도를 줄을 찾아서 줄을 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과음을 질러가지고 기도 줄이 안 잡혀가지고 기도를 못하겠다는 거야. 아, 저는 원래 그래 기도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신경 안 쓰십니까? 아, 그냥 그래 해요. 그랬더니 한 2주 동안도 그랬더니 할매들이가 또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소문 못 들었습니까? 무슨 소문이요? 아, 우리 교회가 길가에 있잖아요. 길가에 교회가 있는데 전도사님이 새벽에 막 고함을 치니까 동네 사람이 지나가다가 뭐 하는 거 들어보니까 저거 애들 이름 부르고 저거 마누라 저거 지방 이름 부르니까 아니 왜 저수 더럽게 말이 새벽부터 교회에서 지 이름을 부르냐고 이래 항의가 들어오고 하는데 그 소리 못 들었습니까? 하는 거예요. 난 못 들었다. 아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새벽마다 고함을 질러가지고 동네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그 그래.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교인들은 자전거 타고 한 15분만 들으면 동네 다 도는데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이제부터는 저녁에도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잠자고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밤 10시가 되면 또 교회 가서 그리고 원한 다음에 또 가서 이 이름을 막 불러서요. 그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배가 땡기가지고 배 좀 이렇게 마사지 좀 해주고 난 다음에 밤 12시가 되면은 신방을 갔어요. 낮에 이제 이름을 알아놨던 이런 뽀글뽀글 집에, 안경집에. 그런데 이제 밤에 남들이 잠들어 있는데 가가지고 그 촌에 대문에 꼬리 엎드려서 대문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집에 살고 있는 암무게 예수 안 믿고 이 땅을 떠나면 100% 지옥 갑니다. 오늘에도 눈을 뜨지 못하고 죽으면 100% 지옥 갑니다. 이 집에 잠들어 있는 이 영혼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다음 집에 가서 또 꼬리 엎드려서 대문 잡고 기도하다가 들어와가지고는 강례상에서 한숨 자고 또 새벽 기도하고 또 괌 지르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동네를 전도로 다니는데 가는 데마다 아 우린 예수 안 믿어요. 아 불교요. 아 제사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에 또 갔더니 산골짜기 밑에 안경 이리 바라잖아요. 그건 물이 좀 안 좋은 거, 그거 다 둘레 이름 바라는데. 그래가지고, 이름만 보고 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 산밑에 갔더니, 막 그분이 장작을 많이 해가 장작을 막 지어놓는데, 장작을 패고 있더라고. 그래, 패고 오길래 제가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이래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어디서 왔어요? 예. 네. 이번에, 교회 시로 온 전도사인데, 이랬더니, 아이고, 전도사님. 하늘나라에서 다 하나님 믿고 삽니다.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그래요. 그러면은 내일 우리 교회 와서, 아니, 내일 바빠서 안 됩니다. 아, 그래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면은 교회로 와야지. 아니, 바빠서 안 된다니까. 진짜 고맙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집사님 한 분하고 지금은 그 집사님이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하고 매주 토요일 날 3시마다 이 집에 신방을 갔어요. 갈 때마다 계속 도끼를 가지고 이렇게 장작을 쪼개고 오셨는데 한 5분 정도 갔더니 정식을 하면서 아니 그 사람이 왜 눈치가 없어요. 5분 오도 안 오면은 안 와야지. 아니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자꾸 와가지고 귀찮게 일도 못하게. 그래도 교회를 오셔야지 이러니까
아, 이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네 하더만 뭐 도끼를 팍 패기치더만 동네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집 좀 위에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우리도 어이가 없어. 아, 저 사람이. 그러자 집사님. 오후 5시 함도 옵시다. 5시에 또 갔어요. 그러니까 5시에 도끼를 이렇게 또 있더라. 또 갔더니 어디 왔어요? 아, 교회 한번 하세요. 아, 이 사람들이야. 종교의 자유가 이제 왜 자꾸 와서 그러는 거야, 이거? 뭐, 그러더만 뭐 도끼를 집어 던지고 또 내가 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밤 9시 함도 옵시다. 밤 9시 또 갔어요. 한번 도끼를 던지고 도망가니까 또 도망갈 줄 알고, 집사님, 그 집 앞에 딱 서니까 마당에도 불이 딱, 마루쟁이 불이 켜서 마당에도 환하고 집 안에도 불을 켜놨더라. 또 TV 소리도 들리고 저 뒷문으로 도망갈지 모르니까 제가 여기서 서서 계십니까? 그러면 집사님 올라서 마루쟁이 문을 바로 올라가서 문을 여세요. 알았다. 그러니까 마당에 딱 서가 있는데 그 집사님이 마당을 건너서 마루쟁이 올라가서 키 가지고 문을 딱 잡을 때 제가 밖에서 계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문을 딱 열었어요. 딱 열더만은 문을 딱 열고 살 닫아놓고 키 내려와가지고 내려가 부는 거예요. 그 왜 그러지? 나도 그거 가가지고 또 내가 키 올라가서 또 문을 딱 열고 보고 문을 딱 닫아놓고 또 뜯어 놓아서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주일날 우리 집 사람하고 애들하고 둘러앉아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빵! 하려면 깜짝 놀래가지고 뭐야? 그래 보니까 뭐든 대문을 막 빡! 우리 집 대문이 철대문인데 빵하더만은 이 전도사 계적이 안 나오나! 하려 보니까 오직 그 사람 못해.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사람 보고 여보 니 안 나가봐라. 니 안 왜요? 니 안 나가래요. 그래 우리 집 나가더만은 아이고 제자리 왜 이랬습니까? 막 비명 소리 들리고 나도 안 나갈 수가 있어가지고 나가보니까 이분이 술을 이것만큼 채가지고 도끼 있잖아요. 장자를 다른 도끼를 들고와가지고 우리 철대문을 두드리면서 이 전도사 개새끼 쥐집어린다고 잠도 못 자기 밤낮으로 찾아왔다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 사람이 말리고 나도 거대에 말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우리 사실은 다 싫은 밤에 한 거에 미안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서 걸어가 빌어가지고 돌려보냈어요. 지난밤에 갔을 때에 우리 집사님이 문을 열었을 때에 그 두 부부가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데 문을 열었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문을 닫고 내려가면서 내보고 전사님 뭐 합니다 갑시다 이래 해야 될 텐데 저 혼자 그냥 가면 아무것도 또 가서 또 내 문 열었고 어디 있는다고 하고 이제 또 문 열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와서 그렇게 난리였지.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또 돌아왔는데 제가 우리 집사님 보고 집사님 함도 갑시다 했더니 나 안 갑니다 이러면서 또 저 혼자 갔어요. 가가지고 가니까 또 장장을 펴고 있다. 그래 가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오면 쥐집 부리다 그랬더니 또 왜 왔어요? 아 그게 아니고 천사님 이게 저 소 한 마리나 개나 돼지가 하나님 믿거나 부처님 믿거나 할렐루야 하는 거 봤습니까? 짐승들은 인간하고 비슷하지만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부처님도 안 믿고 종교도 안 가잖아요. 사람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종교를 가진 것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그렇고 이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을 못 만나서 다른 걸 생기고 또 그랬더니 아 대서만 어째 해야 돼요? 내일부터 교회 오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3개월 때는 딱 그 주간에 24명 모이던 이 어촌의 조그마한 교회가 100명이 되었어요. 4개월 만에 120명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8개월 만에 첫 번째 예배당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50명이 모였습니다. 150명이 모이니까 저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흥분을 해가지고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주일날 예배 때 올라가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전도 목표는 300명입니다. 300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랬더니 저 뒤에 누가 앉아있다가 하이
300명이라 한다 했어.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부터 예배를 마치고 갔는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다가 앉아 막 일하는 사람들이 막 무지막지하게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말이 반이 욕이잖아요. 야, 이리 와 하면 됐겠는데. 야, 이 새끼야, 이리 와. 이건 좋은 말이고, 야, 이 새끼야, 앞에 10원짜리, 100원짜리 막내가지고, 야, 이 10원짜리, 100원짜리 얘가 이, 온 말 반이 욕인데, 저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씨, 아이씨, 여씨, 뭐, 삼길 다 해도 300명도 안 될려. 어떤 놈이 교회 온다래요? 아이씨, 뭐, 어, 그래서 뭐, 교회가 막 시불렁시불렁 하면서 막, 입에서 막, 오전히 막 욕을 실례실례 해놨는 거예요. 어떤 놈이 신목이고 300명을 해. 300명이 될 걸래 해야지. 막 그래 샀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막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는 집사님들 몇 분이 와서, 사모님, 사모님. 뭐 한다고 강도사님이 150명 모여놓으면 감사한데, 300명 때문에 저래가지고 교회들이 욕하고 그렇게 합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해놔니까, 전사님한테, 강도사님한테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라 그래놨더니, 우리 집사람한테 와서 저한테, 여보, 당신도 생각해봐요. 여기에 촌에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의 인구 전부 다 합쳐봐야 아부들은 나 이제 300명인데 당신이 목표를 300명 그래도 됐잖아요. 왜 그렇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집사들이 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알았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달 뒤에 총력 전도주의를 지키는데 전도 목표는 1,000명입니다. 1,000명이다. 그러니까 저들도 아, 아이씨, 저 또라이, 막 이래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1,000명이라 그러나니까 막, 사람이 기가 차가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예배를 새벽을 딱 마치고 집에 가야 되네. 여러분, 한번 다 일어나세요. 했는데, 여러분 다 못 일어나니까 요게만 두 줄만 시범절 하세요. 두 줄만 일어나 보세요. 빨리 일어나요. 지금 마쳐야 되니까. 그건 내려요. 안 죽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자, 이 노래 아십니까?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 노래 아세요? 아, 모르면 이제 가르쳐 줄게요. 앞머리도 없고 뒷머리도 요것밖에 없어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바둑치면서 하는 겁니다. 전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이 다 1박기 시작을 그래 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1박기 일어나진 않았지만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왜 따라하네요? 다 같이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스톱. 이제부터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대신해 인천을, 남구를, 청라를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지역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시작. 오라 우리가. 박자 맞춰가 바로 해요. 오라 우리가. 한영웅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남구를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남동 변화시키기 왜 안 합니까? 스톱! 이제부터는 지역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총동원 전도주일에 1,000명을 데리고 오겠는데 자기가 몇 명을 데리고 올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뭐 몇 주 뒤에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그날 자기가 몇 명 데리고 올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라 우리가 몇 명을 변화시키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오라 우리가 천 명을 변화시키자. 야, 오라 우리가 뭐라고? 제 사람 100명 이하는 없어요. 다시 시작. 오라 우리가 만 명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 만 명을 변화시키자. 어차피 안 할 게는 만 명 하자. 오라 우리가 10만 명을 이런 놀라운. 오라 우리가 100명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100명을 오라 우리가
10만 명을 변화시키자 앉아서요. 이렇게 하는데 오라 우리가 몇 명이 되니? 한 명. 한 명 없다니까 100명이 안 없다니까 전부 다 100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라 우리가 다섯 명. 100명이 없다는데 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방금 말했죠. 100명이 없다니까 무조건 100명 이상이에요. 그러나 못 간다니까. 그래가 교회인들 일반 계셔가지고 100명 이상 할 때까지 안 보내주는 거예요. 계속 서가지고 오라 우리가 지네를 변화시키자 창원을 마산을 김해를 합니다. 어떤 놈이 김해서 오겠나? 니가들 오겠나? 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뭐. 설득소름 따라 안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오라 우리가 100명을 야, 빨리 가자 가자. 오라 우리가 300명 해서 옆에 있는 다리 떨면서 오라 우리 3명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집에 빨리 가야지. 그래가지고 전부 다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막 아 하고 찬양 갔어요. 수요일날 또 예배드리러 오면은 또 설교가 난 다음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김해를 양산을 진해를 부산을 마산을 창원을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몇 명? 100명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오라 우리 500명 오라 1000명 이랬다니까요. 안 보내주니까. 그래도 교인들이 착하잖아요. 교회 안 올 긴데 그래도 와가지고 막 또 지난번에 100명 했는데 또 물어보면 또 5명. 아이 100명 여인 없다니까 또 5명. 그래, 오라 우리가 300명 500명 이래가지고 막 농담을 했어요. 그런데 한 주간 좀 지나고 나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자도와 사는 말씀. 아, 모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요? 잠이 안 온다는 거. 왜 잠이 안 와요? 100명은 어디서 데리고 오지? 이거든, 1000명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어쭈라, 100명을 데려오기는 사실 생각은 했나? 이러고 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모사님, 잠을 자면요, 누굴 데리고 갈까?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온대. 그때부터 사람들이 농담으로 오라 우리가 100명 200명 했는데 농담으로 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 안 갑시다 교회 안 갑시다 이렇게 하는데 초내에 사람이 되나니까 평생 안 갔던 교회를 갑니까?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찾아 김씨 아저씨한테 찾아 김씨 아저씨 가가지고 저 뽀글뽀글 가방에 가서 아저씨 우리 주한중앙교회 한번 가요. 아이 사람아 제사가 일주일이 했는데 가기는 내가 아 우리한테 교회가 그런 소 하지 마서 또 옆에 있는데 안경이 또 가가지고 침새님 내려으로 교회 어허이 가방이 와서 내 안 간다 그러는데 이거 왜 그래요. 또 장로님이 와서 아이 김군 교회 안 와요. 어 장로님 우리 안 갑니다. 장로님 모릅니까 우리 집이. 아, 제사기님만 그 우리 장손인걸. 아 장로님 여기 가방도 그렇고 안경도 그렇고 그러더니 장로님까지 와서 왜 그랬습니까. 또배기 승가대 이거 가가지고 김세님 우리 교회 어허 안 갔는데 왜 자꾸 아 왜 자꾸 그래 요새 기장께 그래 하고 있는데 아 이 사람이 파농사를 많이 짓는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파가 막 쪽이 올라오는데 꽃이 피서 쪽이 올라오는데 일꾼을 빨리 해서 그걸 해가지고 시장에 팔아야 되는데 사람이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면 완전히 90도 할매가 있거든요. 딱 이렇게 짚으면은 90도인데 그 할머니한테 이 사람이 가서 할머니 일꾼들 때 가지고 파 뽑아주면 할머니 잘하니까 파 다듬어서 묶어서 그렇게 해주요 팔게 그랬더니 아이고 허리가 아파서 안 돼. 할머니 좀 해주요 파가 쪼글 파가 쪼글러도 허리가 아파서 안 된다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딱 생각하면서 오라 우리가 100명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할머니가 아 그러면은 내 이름으로 교회 한번 오면은 3일 동안 내가 그냥 일해줄게. 아이고, 할매, 우리 교회 안 간다니까요. 왜 자꾸 요새 사람들 그래요? 안 갑니다. 안 가면 난 못 가. 허리가 아파서. 할머니 일 좀 해줘요. 그럼 내 이름으로 교회 한번 오면 해줄게. 할머니 교회는 안 간다. 왜 자꾸 그냥 일 좀 해줘요. 하니까 허리가 안 나가. 할머니 일 안 된다니까. 허리가 아파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알아서니까 이제 땅을 일부터 해줘. 그럼 교회 오는 거지. 아니, 교회는 뭐 그래. 할머니 이제 땅을 알아서니까 일부터 해줘요. 알아서 교회 오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일을 딱 해서 일을 딱 마치고 났더니 할머님이 한테 그 사람이 돈을 3일 동안 일당을 딱 가져와가지고 할머니 수고하셨어요 주니까 할머님 다시 주면서 안 받아. 왜 안 받아요?
내 이름으로 교회 원도에서 내가 허리가 아픈데 해줬지. 안 받는다니까. 할머니, 그 우리 교회 못 갑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오세요. 그러는 거야. 아니, 젊은 사람이 왜 할머니를 놀리고 그래요, 지금? 너들이 교회 온다고 했잖아. 너 온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3일도 안 돼서 거짓말하고 그래. 가져가! 자기 대표님. 그러고 다니면 할머니 우리 교회 못 가요. 제사가 몇 개인데 할머니 돈 주고 갑니다 하고 갔는데 할머님이 손자를 시켜서 제 집 돈 갖다 줘. 돈 갖다 줘. 아, 그러게 다니면 김자 할 수 없어가지고 할머니 따져가지고 할머니 어째야 됩니까? 매월 며칠 날 아침 7시부터 7부 예배를 드리는데 좋은 시간에 한 번만 오면 된다. 그러면 할머니 7시 예배 때, 첫 예배 때 빨리 갔다 올게. 그래, 그러면 그날 와요. 그러놓고 난 다음에 할매가 아까가지고 뽀글뽀글 해야 돼서 뽀글뽀글 하하 나를 한 명 했다 누구? 김씨 아저씨. 그러니까 뽀글뽀글이 가가지고 아니 내 이름으로 안 온다더면 할머니 이름 할머 거기 아이고 할매가 돈을 주되 뭐 허리가 아파 그래 뭐 3일 동안 돈을 나봐 돈이 못 먹었다 면 그래 저 있어 같이 이 집에 살면서 할매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안 오고 말이야 어쩌고 아, 어쩌라고? 아, 25시부터 7부 예배겠는데, 한번, 알아서 한번 갈게. 그러나 저들에서 우리는 한 명 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이야기 듣고, 아니, 김군. 자네 말이야, 내 이름으로 아무 데 놓고는 이 할매하고 이 뽀글뽀글 이름으로 간다며. 자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장로님이 무채라고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그때부터 전도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달라붙어가지고 하는데 드디어 총력전도 주일이 되었어요. 아침 7시부터 예배를 다 드리고 7부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7부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우리 조양이라고 여자 청년 하나가 카운터를 다 해가지고 7부 예배 딱 드리고 났더니 왔는데 간호사님 오늘 우리 교회에 몇 명 왔게요? 견도로. 예? 300명. 우리 대변인. 넥타이 대변인 몇 명? 1000명. 이런 믿음도 좋으시고, 여기 우리. 이런 믿음이 더 좋으시고. 그런데 1000명은 안 왔고, 967명인가 8명인가 왔대요. 한 사람은 어떻게 중복이 된지 빠진지 모르는데, 목사님, 간호사님, 967명인가 8명인가 왔다. 와, 우리 지역에 전체 꼴딱이 다 사는 사람들 다 모아도 300명밖에 안 되는데 이 세배가 와가지고 어떻게 왔는가 보니까 이 김씨 아저씨처럼 1부 예배는 뽀글뽀글의 이름으로 2부 예배는 할매 이름으로 3부 예배는 장로님 이름으로 4부 예배는 대변인 이름으로 5부 예배는 이름으로 이래가 왔는데 그래도 얼마나 교인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부탁하고 그랬던지 시내 살고 있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아들아 너 다음 일요일날 뭐하노? 아버지 약속했어. 약속이 뭐지? 나 때려치고 집에 내려온다마 아버지 무슨 일 있으면 시계도 막 그냥 내려온다마 맨 내려오 다 같이 온나 이래가지고 아들 오고 맨 내려오고 개모임 오고 이렇게 막 사람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한번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온 동네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이렇게 와서 그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몇 명 가니까 147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얼마 되지 않아서 300명이 모이고 그 촌에서 기적처럼 5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1500, 2000명 모이고 그 조그마 하는 강례상 반밖에 안 되는 이곳에서 차 한 대도 될 수 없는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대지를 6,000평을 주시고 아까 동영상에 본 것처럼 한 번 예배 드릴 때에 3,0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당을 주시고 부신자를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복을 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줍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 복음 전하고 동네 다니면서 동네마다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신학대학 들어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저는 4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님이 가부가 되셔서 우리 사남매를 키우는데 돈 많은 짜리 하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늘 하는 말이 아이고 묵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네. 이 돈이 다 돼가 묵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네. 매일 그런 말씀하셨는데 내일까지 등록 마감이 됐는데도 내일이 등록 마감인데 오늘까지도 등록을 대줄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전도하고 목사가 돼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대학 가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산에 가면은 주례라고 한 것을 주례. 주례 상갈래 길 그 위에 보면은 불연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절의 스님이 저한테 등록금을 줘가지고 그 절에서 학교를 다니고 먹고 마시고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날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촌에서 그 촌에 할매들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로 다닌다고 애들 돌보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애들한테 우리는 별 돌보지도 못하고 기도만 하고 전도만 했는데 우리 애한테도 복을 주어서 큰 애는 미국에서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고 둘째는 5살 때까지 말을 못해가지고 엄마, 아빠, 우리 옛날 교회 이름이 녹산절교회인데 녹산절교회 입혀보네. 뭐 하면 녹산절교회 엄마, 아빠 입혀. 대전 SF의 교인들과 함께 놀러 갔는데 애를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나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막 찾아들어갔더니 이 애가 어떤 아저씨가 목말라가지고 오는데 엄마, 아빠, 녹산절교회 내가 너희 어디서 왔노? 녹산절교회 너가 아버지 이름 먹고 엄마, 아빠 입혀. 그러던 다니던 이런 애들도 우리 전도사님은 이 애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교육시키게 되면 특수교육 보낼 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등학교 2학년 다니다가 서울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막내도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저는 가만히 생각 저는 농고 나왔어요. 김해농고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게 저를 불쌍히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소 손손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나갔을 때 필요한 사람은 한번 보시고 우리 장로님 아까 두 명 하셨다고 그랬죠. 원래 최소한 100명은 하면 됩니다. 장로님 마음만 보면 장로님 같은 인격자가 그거 못하면 안 되죠. 한번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마치기 전에 구호만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하겠습니다. 구호라고 구호하면은 아이 이렇게 합니다. 구호 준비 아이 하는데 저 할머니 뽀글뽀글 아주머니는 난 다 올렸는데 이러면 안 되고 아이 기합을 위해 시 구호 준비 아이 하면은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누가 머리 좋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아이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그 왜 그 뒤에는 박자를 못 맞춰가 뭐 이래서 왔습니까? 저는 마이크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 박수를 딱딱딱 치야죠. 다시 구호 준비 아이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